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좀 전에 미래화훼 단지 갔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택배가 안 와서 그 아이들 받아놓고 퇴근하려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명절 앞이라고 9시 넘어서 온대요. 그래서 요거 가져온 거. 이거 카노사 호야예요, 여러분. 미래화훼 단지 갔는데 2만 원이에요. 그런데 해그린이 그 호야를 가져올 때는 꽃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꽃대 있는 것만 가져옵니다, 해그리는. 그러니까 너무 싼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걸 내놓기 위해서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막 꽃대랑 있는데 막 칭칭 감으신 거예요. 여기 내놓으시는 분들이. 거기 이제 생산자 측에서죠. 근데 지금 이게 다 지금 꽃대가 있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요. 여기 보세요. 다 꽃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이걸 다 풀어보기는 그렇고요. 여기 꽃대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하나 꽃대 생긴 거 아시죠? 그런 식이에요. 여기 꽃대 있고요. 여기도 꽃대 있고요. 꽃대가 계속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꽃대를 만들고 있고요. 네, 계속 꽃대가 이기는 이거는 줄기죠. 근데 그 사이에서 꽃대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꽃대가 있는 호야예요. 여기 하나. 내려놓을까요? 요거 좋아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요거 하나, 세 개예요. 잠깐만, 이거는 풀렸어요.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꽃대가 지금 막 만들어지는 타임이에요. 요거가 꽃대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꽃대가 있고요. 조심해서 묶으셨어야 되는데. 네, 계속 꽃대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거를. 다 여기도 꽃대예요. 여기도 이거를 다 풀어 헤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카노사호에 여기도 있잖아요. 아까 그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도 꽃대예요. 그래서 카노사호야예요. 여러분, 카노사호야 꽃 피우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5년인가, 그러니까 되게 큰 걸, 제법 큰 거를 5년인가 키워 5년 넘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꽃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근데 이게 2만 원이에요. 이게. 이걸 처분하시려고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다 꽃대를 확인하고 들고 왔거든요. 네, 여기 꽃대예요, 여기. 그죠? 꽃대 지금 잡혀서 꽃필것 같아요. 요거. 꽃대 맞지요? 근데 이게 2만 원이래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들고 왔어요. 꽃대를 계속 지금 여기도 형성해내는 중이고요. 네, 꽃대가 지금부터 계속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만 원인데 제가 안 가져올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또 실장한테 혼났어요. 가져갈 사람은 다 가져가지 않았어? 이러면서 또 나타난다? 이랬거든요. 그 흔히 우리가 피우는 카노사호야예요, 카노사. 아시겠죠? 요거는 줘볼 거예요. 네. 만원인데 꽃이 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때 이게 경홍무지 같아요. 일반 석고기거나 조화리 있는 거예요. 두 송이가 딱 이렇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뭔줄 아세요? 통통이 네스트였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크고 있어요? 이제 이 통통이 네스트가 올해는 더 커버린 거예요, 이렇게. 진짜 네스트 긴 것처럼 커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요거 한 대짜리 우리 그때 당시 6만원, 막 5만원, 6만원 했던 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 있는 거예요. 네네네. 요거. 그래서 이거 한 대짜리는 일단 샘플로 가져와 봤어요. 요게 4만원이고요. 네. 요거 6만원. 그러니까 45,000원, 65,000원 택배가 같이 붙어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는 그 아이를 어떤 분이 그때 당시 이게 13만 원짜리였잖아요. 12만 원짜리였는데 어떤 분이 그거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꽃은 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확실하면 그걸 피우면 되지요 하고 해서 네, 요것도 하나인데 이렇게 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내드리고 제가 작은 거 하나 있었는데 이제 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요것도 이제 신화가 3개짜리 있고 4개짜리가 있거든요. 네. 요거 65,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3개인데 먼저 가져가시는 분은 4개짜리 가지고. 요거 기억나시죠? 여기 통통이 네스터. 근데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 네스터가. 보이시나요? 이래요. 그냥 이렇게. 이게 지금 계속 더 클 거거든요. 얼마큼 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지금 3, 40이 넘어요. 요것만 해도 30이거든요. 요거는 30 좀 35. 근데 요거 한 대짜리는 지금 이렇게 한 대인데도 35, 7 뭐 그냥 그 집만 요 입가 이렇게 산 40이 돼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그래가지고 자요? 두 대짜리인데도 이렇게 길어서 요거는 그냥 예, 65,000원 받을 거고요. 네. 이제 명절이라고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벤트를 하거나 할 만한 게 없어서 지금 막 물건을 수집하듯이 구하고는 있어요, 지금. 네. 요거는 신화가 3대인데 조금 짧아요. 요거는 4대짜리요. 네, 4대짜리 100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주문하시면 어떻게요? 똑같이 보내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5,000원 더 받고 수는 없고요. 저기 2개 있고 해서 이게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요. 이거는 물량이 지금 한 이거 가져왔는데 10개 정도 더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치우고. 지금 한 대짜리도 몇 개 남아 있을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한 분이, 파리시를 자꾸 원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게 파리시가 조금, 예, 싸게 나왔어요. 신화가 지금 2개 나와 있고요. 네, 5개예요. 요거는 제가 보고 싶어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거미나니 늦게 피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전 이거 얻어왔어요. 왜냐하면 안 주시려고 본인이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세요 이러면서 뺏어왔어요. 거의 뺐다시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꽃대가 아 한 대에서 여러 개가 되었구나. 엉켰다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제 거 있는 것까지 다 네 이게 나가고 없었거든요. 네 진 거 하나 있는데 그게 조금 시원찮아요. 그리고요. 네. 알케리아나. 작은 건데요. 요런 거는 이제 뭐, 타이완, 요런 대만, 요런 데서 오는 건데요. 뭐, 그런 것까지야 제가 뭐, 이렇게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요게 오면서 찌그러졌어요, 벌써.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키우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게 키우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요거는, 엄마야, 이거 어떡해.
속상해. 정말 속상하거든요, 떨어지면.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있어요. 하나. 발키리아는 하나 있어요. 어, 제 것도 지금, 어, 좀 방출을 해달라 하셔서. 그리고요, 이게 부러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다 부러져서, 이거 다 부러졌는데요? 하고 보니, 따라라라랑.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생장점이, 여기는 지금 살아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생장점을 사용을 했죠, 여기도. 꽃이 피었던 자리고, 여기도 피었었죠, 여기도. 네. 그런데 여기 하나가 지금 생장점을 안 쓴 거예요, 여기가. 네. 그래서 여기는 생장점을 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버리실 때 혹여나 맨 위에 제가 요거 강조하잖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건 요대로 이렇게 심어 둘 거예요. 네. 여기도 썼고요. 이게 꽃이 피었던 자리. 그래서 요대로 그냥 수태에 묻어 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여기가 있었고 중간에 썩었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조직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중수들을 말아먹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예, 전달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네스터가 엄청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중간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서병구 팀장님도 계시던데 자꾸 그 복륜 호접 아시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벌써. 예. 네, 이렇게 컸어요, 벌써. 뿌리 한번 보세요. 꽃이 없는 건데 이미 단을 쌓고 있어서 이거를 찾으셔서, 네, 이거 가져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뿌리를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요거를 아이고, 어떡하죠? 난 못하겠어요. 요거를 아이고, 올라줘도 괜찮은데? 요렇게 넣어주라고 자꾸 하시더라고요. 생장점 상하지 않게 요 방향을 요렇게 넣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두 개 그렇게 한 거예요. 요게. 예, 여기 부러졌죠?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네,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2만원이고요. 아이, 몰라. 실장이 되겠죠? 요거는 희백기인데 희백기가 너무 싸요. 이게 순간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택비가 붙으니까 2만원 주셔야 돼요. 그죠? 네네네. 요거는 어, 택비에서 2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브락테우스미 되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이 아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 아이들은 조금 더 원종이에요. 그러니까 재배해서 막 큰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네, 요거는 네, 작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더 비싸요. 저거는 네, 저거는 35,000원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볼까 싶어서 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희백기 부작을 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부작을 한번 해봐 싶어서 지금 네네네. 그리고 이거 보면 딱 달라 할 사람 한 분 계십니다. 네네네네. 여기 꽃 대신에 정부에서 두 개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달라 하겠습니까? 딱 한 분 계십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어, 네, 뭐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없네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요거는 브락테우섬 원종이에요. 브락테우섬 원종은 희백기의 모주예요. 이 희백기의 모주예요. 네네네. 희백기의 모주. 요거는 원종이라서 이게 좀 비싸고요. 이 아이는 2만원이에요. 네. 요거는 25,000원이에요. 택포 포함해서 같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25,000원이고요.
네. 만일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2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45,000원이잖아요. 그럼 5,000원 빼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택비가 포함됐고 여기에도 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제는 택비를 더 주는 게 아니고 빼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 저희는 퇴근을 하려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렐리아 언셉스 10개 있습니다. 또 금세 다 치웠는데 금세 또 가득 찼지요.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요 네스터는 정말 이제 모르겠어요. 통통한 게 매력이었을지는 모르지만은 허약한 호사요. 통통한 게 매력있을지 모르지만은 요렇게 길어져 버렸습니다. 요렇게 요거는 더 멋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같이 이게 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아이는 요 정도 잘라서 여기 총내기를 여기에서 촉을 하나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촉을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위에 여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기. 이제는 여름에는 고아가 이렇게 촉이 잘 나왔지만요.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고요. 이 아이들이 내려고 폼을 잡았으면 그럴 거거든요. 네네네. 3개짜리는 조금 더 길고요. 4개짜리는 네, 조금 더 하나는 짧아도 제법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골라가세요. 네네네네. 이상. 예. 네스터 꽃이 옛날 거 있을까요? 삽입할 수 있을까요? 꽃 없으니까 우리 브락테오썸이라도 봐요. 이건 브락테오썸 원종이에요. 그리고 이게 꽃이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네. 이 아이는 희백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꽃이 5개월씩 가기 때문에 향이 없습니다. 왜? 향이 있으면 벌레를 빨리 질려면 벌레들을 유혹해서 어떤 그 저기를 할 건데 그게 아니고 오래 가기 위해서는 향을 뿜지 않아야 벌레들이 오지 않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살아남기 때문에요. 네네네. 희백기라도 열심히 보고요. 저 깜짝 놀라서 이거 몇 개 가져오려다가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가져고 왔어요.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여러분 편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나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른 데는 온도 어떠세요? 여기 후덥지근하니 비 오더니 춥더니 27도예요. 날이 뜨뜻한데도 사람들 좀다 맹맹하고 저도 목이 간질간질하고 식물들은 어떨까요? 자극받아서 잘 클까요? 부산 기상캐스터 해그린TV였습니다. 다른 지방 기상캐스터 나오십시오. 오바. 또 이거 영상 올리면 1등 하실 엄미덕님 빨리 전해주세요. 이제 퇴근합니다. 그 택배가 몇 개가 있는데 어그리 카툼하고 조금 더 좋은 거 두 개가 이렇게 약간 중품 정도 있는 거 하고 그 또 구독자님이 호접 이게 너무너무 예쁜데 이거 회그리님이 변이 갖다 놓은 거하고 비슷한데 이거 소개하면 어떨까요 하시면서 보내오셔서 그거 제가 하면 저보고 사달라고 해서 일이 많아져요 이랬다가 한번 시켰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받으러 가려고 미래화해단지 갔다가 실장하고 같이 이제 집으로 저 샵으로 가서 물건 내려놓고 그렇게 했는데 9시 넘어야 된대요. 7시에 온다고 하던 그게, 그러니까 6시 7시에 온다 하던 그게 9시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9시 넘어서 온다라는 9시에 온다라는 보장 했으면 같이 기다릴 건데 9시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10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 앞에 파란 신호등, 푸른 신호등 그린나이트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항상 모든 일에 하시는 일에 그린나이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신호동 감사합니다. 해그린TV였습니다.